그치? 그러면 거기에 읽기랑 쓰기를 연습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면 채빈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기 쓰기 연습하라고 해서, 말하기는 거기에 요거 공부할 때 단어 제시 알지? 단어 제시하면 뭐가 보이지? 한글이 보여, 영어가 보여. 영어가 보이지, 그치? 그렇게 해서 읽기 연습하는 거야. 그 다음에 쓰기 연습은 의미 제시로 바꿔. 의미 제시로 바꿔. 해봐. 선생님, 근데 시험 처음에 문제 잘못됐어요. 암기야. 어? 선생님, 근데 시험 문제 아, 그런데? 알았어. 그럼 다음번에 봐야겠다. 일단 스텝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한글이 보인다. 그치? 이게 어떤 소리 날것 같아? 그렇지, fat. 이거는 이 fat 소리 나는 거 영어로 쓰니까 이렇게 되는 소리 나. 오케이, 한번 써봐. fat.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써봐. 맞는지 확인해봐. 지금 채빈이가 B하고 D하고 헷갈리고 있어. 맞지 않아? 여기는 B인데 지금 채빈이 D를 쓰구나. 그치? 그럼 여기다 별표 X표시 하고 옆에다가 올바름이 다시 쓰고 그 B가 도둑이 그 에그 that 이렇게 쓰기 없는 사람 지금 할 때. 그다음에 틀렸던 거 이렇게 표시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날까? 소리부터 내보고. 아니, 채빈이가 무슨 소리야? 뭐지? 탭, 탭, 써봐.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말이야. 탭. 맞든 틀리든 써보고. 제일 확인하고. 오케이. 그래서 pet 할때푸 소리 누가 낸 거야? 이건 P야, P. 자, 그리고 채빈이 여기에 처음으로 가보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쓰기 연습하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 알파벳 이팀반이라고 지금 반이 두 개인 거야, 지금 채빈이 반이. 요거는 학원에서 우리 패드 가지고 공부했고, 했는 것도 필수가 있어요. 알파벳 이쯤만에 들어가면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말고 이거는 공부할 때 방어를 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셔플 모드, 비빔밥 뭐지? 뭘까? 아이지 대문자, 아, 아이지는 대문자야. 틀렸던 거 고쳐하고, 그럼, 에이. 소리가 너무 작다. 그러면, 맞아서 틀렸어. 태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니까, 비라고 했지? 틀린 거지? 맞았지? 확인하고, 쥐. G가 아니고 G니까. 들어봐. 소리. G. 남. 그래서 그렇게
일단 대문자부터 또 별표 없어질 때까지 공부해. 알았어? 자, 채빈이 먼저 읽기 연습부터 해보자. 얘는 어떤 소리 해줘? 듣기야. 네가 먼저 소리를 내야지. 읽을 줄 알아야지. 컵이야? 뭐래? 캡. 캡. 오케이. 얘 컵이 아니고 캡이지. 캡. 오케이. 그래서 C는 두 가지 소리 낸다 그랬는데, 어떤 소리 낸다 했지? 씨는 스크야. 스될 때도 있고 크될 때도 있어. 여기서는 크 됐어, 스 됐어. 속지 마. 뭐라고? 스야. 이게 캡이라며, 캡. 이게 캡인데 씨가 쓰 소리 됐어, 크 소리 됐어. 크 됐지. 그다음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가르쳐 줬는데 뭐였더라? A, 에, 아, 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 A, 에, 아, 어. 뭐라고? 뭐라고? 빨리빨리 하자, 그치? 빨리 해야 기억이 나지, 그치? 그렇게 느리느리 해가지고 기억이 잘안 돼. 그래서 가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라고? A, 에, 아, 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네? A가 이세 가지 소리, 얘가, 이게 뭐라고? 이 소리가 전체 합쳐서 뭐라고? Cap. 그러면 A가 이네 가지 소리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된 거야? A가 됐지. P는 얘 P잖아. P는 무슨 소리 했지? 얘 글자 이름이 P지. P니까 무슨 소리 내냐면 크 소리 내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캡. 그래서 크, 앱, 캡, 캡.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책에서는 A가 에 소리 난다는 걸 위주로 가르쳐 주고 있어. 주로 가르쳐 주고 있어. 캡. 알겠습니까? 오케이. 얘는 뭐였지? 글자 알파벳 이름 불러줘. 뭐? 아니, 알파벳 이름. 글자 이름. B 큰 소리로. E. 아, 이거 A야? 이건 E지. E 그다음 A. R, B, E, A, R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무슨 소리 난다고? 무슨 소리 났었더라? Bear. 뭐라고요? Bear. Bear. 뭐라고? Bear. Bear. 그럼 이 글자 이름이 B니까 B는 무슨 소리 내요? B가 배 소리 내는 게 아니고 B는 브 소리를 내지. B는 브, C는 스크, D는 드. 알았어요? 이런 식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B가 브 소리 났고, 그 다음에 EA는 E 소리나 에 소리가 내는 거예요. EA는 따로따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둘이 합쳐서 뭐나 뭐가 된다? EA. EA는 뭐가 된다? EA. 여기서는 EA가 무슨 소리 낸 거예요? A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예요? 배죠, 배.
그 다음 요 마지막 글자 뭐죠? R이죠. R. R. 그쵸? 요건 R이야. R. R은 무슨 소리 해줘? R은 R 소리인데요. R은 R. R은 R 소리인데 여기에 있는 R은 다른 소리 만나면 없어져. 없어질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고 이래. 여기서는 이렇게 R 소리 났어. 그러면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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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서 뭐가 되는 거야? Bear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Bear. 알겠죠? E-A는 A 소리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여기 B A R 합쳐서 뭐가 됐다? Bear가 되는 거야. Bear. 오케이. 채빈이 알파벳도 빨리 익혀야 되겠다 지금.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주세요. 자, 이거는 L이야. L 소문자 L 대문자 L 소문자 L 대문자 L 소문자 L 그리고 요게 대문자 I인데 대문자 I를 이렇게 쓸 때도 있어서 얘랑 얘랑 똑같이 생겼어. 근데 여긴 전부 다 소문자이기 때문에 이건 I가 아니고 L이야. 알았죠? 그래서 A, P, P, L, E야. 뭐라고요? L, E. 자, 그래서 얘가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나죠? 이게 무슨 A, P, P, L, E가 합쳐져서 어떤 소리 냈더라? 기억이 안 나나요? 그렇죠. Apple이죠. Ap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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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Apple.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 글자씩 무슨 소리 나는지 보는 거야. 자, A가 네 가지 소리를 갖고 있는데 어떤 소리 갖고 있다 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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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그렇죠. A가 된 거지. A. 그 다음에 PP는 글자는 두 개 있지만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 그럼 P는 무슨 소리 낼까? 그렇지. P는 P가 된 거야. 그 다음 이거 글자 이름 뭐라 했지? L. 선생님 따라해봐. L. L. 그렇지. L. L은 이렇게 소리 내는 거야.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L. L. 그렇지. 자, L은 무슨 소리 나는지 가르쳐줄게. 다음번에는 말할 수 있으면 좋아. L은 L 소리 내는 거야. L. 따라해봐. L. L. 그 다음에 E는 원래, E가 원래 갖고 있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 힘 빠졌어. 어. E. 에. 언데. 글자 끝에 오는 E는 소리 안 날 때가 많아. 알겠어요? 글자 끝에 있는 E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얘가 에, 얘가 프, 얘가 으, 에, 프, 으 이니까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애플이 되는 거예요. 애플. 알겠습니까? 애플. 그래서 요 이제 한글 보고 글씨 쓰기 할 때 이게 에고, 어, 프고 이게 을이네. 어, 뭔가 좀 생긴 게 썰렁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아, 피가 두 개였지. 애플. 어, 자, 끝에 소리 안 나는 이도 있었지. 이렇게 애플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애플. 애플. 오케이. 얘 뭐였더라? 베어. 베어. 뭐라고요? Bear. 글자 이름 불러주세요. Bear. 글자 이름. Bear. 글자 이름. 글자 이름. B. E. A. R. 그래서 B가 B. E. A가 E. R. E. R. 그래서 합쳐서 Bear라고 했죠. Bear. 얘는 뭐였어요? Cap. Cap. 그래서 C는 A는 에, P는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 Cap. Cap.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도 배웠었는데 얘는 뭐였더라? 오케이. 알파벳 이름부터 불러줄까?
B I R D B I R D G 그럼 얘가 어떤 소리 냈더라? 뭐라고? 자, 요게 다 합쳐서 어떤 소리 냈죠? 기억이 안 나요? 배웠는데? 기억이 나요? 네, 도원아 공부 다 했으면 시험 치고 패드부터 하고 있어. 기억이 안 나? 오케이. 자, 그러면 B는 무슨 소리 났어? 뭐, D는 무슨 소리 낼까? 얘는 글자 이름이 D니까 소리는 D 소리 내겠지. D는 D 소리 나는 거야. 뭔지 몰라도 중간에 두 개는 무슨 소리 나는지 몰라도 M로 시작해서 D로 끝나네. 자, 그럼 들어볼까? Bird, bird. 뭐래? Bird, bird. 알았어요? 자, 그래서 I가 내는 소리 세 가지도 가르쳐주고. 자, I는 첫 번째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다?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힘 빠졌어. I, E, O야. 여기서는 그러면 얘가 다 합쳐서 뭐였어? Bird였지. 그럼 여기서 I가 무슨 소리 된 거야? 어 된 거지. R은 R. 그러니까 합치니까 뭐가 됐어? Bird가 된 거. Bird. Bird. B, R, D. 합쳐서 Bird. Bird. 새였지. 새. 됐습니까? Bird. 얘는 뭐였더라? Apple. Apple. 얘는 Bear. Bear. 얘는 Cap. Cap. 얘는 그렇지. Bird. Bird. B가 B. I-R-E, O, R. D가 D. 합쳐서 Bird가 되는 거예요. Bird. 세빈이 잘 익히네. 가르쳐주니까 금방금방 알아듣네. 그 다음에, 자, 알파벳부터 불러줄까요? A, 그렇죠. 전부 다 소문자야. C, A, T. 자, 얘는 다 합쳐져서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하나씩 따져볼까? 자, C는 두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뭐나 뭐나 S, K. 여기서는 크야. 자, A는 네 가지 소리야. 짜증나게. 그치?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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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 다음에 힘 빠진 소리 어. 여기서는 지금 A가 주로 무슨 소리 내는 거 배우는 책이라 했어. 그렇지. 대표, 첫 번째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뭐? 에. 그 다음 얘 글자 이름이 뭐니까? T니까 무슨 소리 낼까? T인데 푸 소리 내진 않겠지. T니까 트 소리 내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가 트 소리 냈어. 그럼 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야? Cat. Cap가 아니고 아까 Cap은 이렇게 생겼었지. 이게 Cap. P니까 P. 그 다음에 얘는 T니까 T. 합쳐서 뭐가 됐다? Cat. Cap가 아니고 자꾸 입에 붙었나 보다. 어? Cap가 아니고 뭐? C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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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된 거예요? Cat. 여기다가 이거 붙이니까 Cat. 알겠습니까? Cat. 오케이. 재빈이가 지금 이런 거 배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줄까? 네. ANT지. 그치? ANT.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혹시 기억나? 기억이 안 나면 하나씩 따져볼까? 자, A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어. 뭐뭐뭐였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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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여기서 지금 이 책은 뭐? A가 무슨 소리 나는 거? 대표 소리, 첫 번째 대표 소리, A. 자, 얘 글자 이름이 뭐야? N이지, N. 그러면 N은 갖고 있는 소리가 N 소리, 니은 소리 갖고 있어. N. 그러니까 은 소리 날 때도 있고 N 소리 날 때도 있어. N. 그 다음에 T는 T니까 그렇지. 에, 은, 트. 에, 은, 트. 합치니까 뭐가 되는 거야? Ant. 에, 트. N은 그래서 니은 소리야. 은, 느 소리 내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Ant. 그러면 이게 Ant면 이건 뭘까? 이거 마지막 글자? 글자 이름 뭐지? D지. D는 무슨 소리 날까? 글자 이름이 D면 무슨 소리 날 것 같아? 두겠지 뭐. 그럼 이건 뭐? 이건 AND가 되는 거야. AND. 알겠어요? 예. 영어도 글자마다 소리가 나는 게 있어. 그걸 합쳐주면 돼. AND 빨리 하면 AND. Ant 빨리 하면 ant. Ant. 알겠습니까? 오케이. 요걸 보고 ant라고 읽고 이제 쓰는 시험을 치는 거예요. 채빈이가 이걸 보고 ant니까, 아, 시험지에 보면 이건 없어. 이것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아, 이게 뭐구나. ant구나. 그러면 ant 쓰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Ant.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Alligator. 아따. Alligator. 하도 많이 보니까 안다. 그러면 이게 Alligator이면 알파벳 쭉 불러봐. A. L. L. I. G. A. T. O. 그렇지. A. L. L. I. G. A. T. O. R. 이지. 그러면 A가 지금 무슨 소리 내는 거야 지금? 에 됐지. 그 다음에 LL은 글자도 꽤 있지만 소리 한 번만 날 거고 L이 무슨 소리 난다 했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L. 그 다음 I는 세 가지 소리 뭐 갖고 있다 했더라? I E O. I는 뭐라고? I, E, O. I는 뭐라고? I, E, O. 여기서 뭐가 됐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소리가 다 합쳐서 L-E. L-E. 그 다음 G는? G는 선생님이 뭐 같다 그랬더라? 그 G 같다 그랬어. G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 그지 같은 G야. 그 G 같은 G. G는 뭐 같다고? G는? 그, G. 여기서는 뭐가 됐냐면, 그, 가 된 거야. L이 그 됐지, 그치, 여기까지. 그 다음, 또 A가 나오는데, 이번엔 A가 뭐가 되냐. A가 이번엔 내 이름을 불러줘 하는 거야. 내 이름 뭐지? 이 글자 이름 A잖아.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Alligay. Alligay. 여기까지 Alligay가 된 거야. Alligay. 그 다음에 T 소리 나는 T. 그 다음에 O는 O도 좀 소리 많아. O는 내 O, O, A, O 이런 소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힘 빠졌어. 힘 빠지면 뭐였지? 힘 빠진 소리. 자, O가 내는 소리 그럼 내가 이제 다 일단 가르쳐줄게. O는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O, A. 그 다음에 힘 빠졌어. 이거 힘 빠진 거야. 그럼 얘가 터 됐지, 터. 그 다음에 R은 무슨 소리 내지, R은? 그러니까, alligator가 된 거야. alligator. A가 특이하게 A 됐어. allig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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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Alligator. 그니까, alligator. Alligator. 안녕.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
자, 세민아, N은 여기 있고요. 얘는 N이 아니고 U야 U. C, U, P지, 그치? E, U, P. 이게 다 합쳐서 소리 기억나나? 잘 안 나? 그럼 하나씩 해보자. C는 누가의 소리? 뭐? 여기서는 크가 됐어. 자, U도 세 가지 소리 갖고 있어.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 힘 빠졌어. 어, 어. 그래서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뭐? U, U, 어. U는 뭐라고? U, U, 어. 그렇지. 여기 힘 빠졌어. 힘 빠졌어.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커지, 커. 그 다음 마지막 글자 이름 뭐지? P, P는 무슨 소리 내지? 그, 그럼 합치면 뭐겠어? Cup. Cup. 알겠습니까? 네. Cup. 네, 그러니까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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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하면 뭐 돼요? 이러면 무슨 소리 되겠어?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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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학원 이름이잖아. Up. Cup. 됐습니까? UP.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책 찾아서 시험지 있을 거야. 시험 치고 패드 하세요.